Good morning, Daily Jesus. 오늘은 역대하 10장에서 12장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면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되는데 북쪽 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워집니다. 남쪽 왕국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북쪽 왕국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공격을 중단합니다. 이에 북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예배를 막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요. 이에 북왕국 백성들과 북쪽에 거주하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유다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죽음과 또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어서 왕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동행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섬긴 원로들과 상회하였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이 나에게 선친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와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키셔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역대하 11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고아와 벳셀과 소고와 아들람과 가드와 마르사와 십가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 지방에 세운 요새 성읍들이었다. 그는 이 요새 성읍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하여 두었다. 각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마련하여 두어 성읍들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3년 동안 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아버지 여리목과 어머니 아비하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그의 아버지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아비하일은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의 딸이다. 마할랏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 여호수아, 스마랴와
사암이 태어났다. 그 뒤에 르로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마아가와의 사이에서는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이 태어났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고 그들에게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보았지만 그는 다른 아내들이나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하였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으므로 왕자들 가운데서 서열을 가장 높게 하였다. 르호보암은 슬기롭게도 자기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과 요새 성읍들을 나누어 맡기고 양식도 넉넉하게 대어주었으며 아내들도 많이 얻어주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노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노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40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이또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성이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적용 질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새로 혹은 다시금 배우셨나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배를 찾아 유다 땅으로 내려온 레위 사람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